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학생들 머리 복잡할수록 좋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보면 기초 수업 때도 그렇고 약간 평소 수업에도 그렇고 굉장히 학생들 좀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뇌신경가소성 이론은 뇌가 특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뇌는 그 상황이 그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코딩도 보면은 처음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거를 좀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져요, 상황이. 이상하다. 내가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전보다 내가 좀더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되네? 이 정도 코드는 이상하게 좀더잘 짜지네? 막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약간 헬스장에서 내가 오늘은 몇 킬로를 들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여러 번 이제 계속 이렇게 뭐지? 근육통 같은 게 생기면서 무게가 조금씩 늘잖아요. 내가 평소에 드는 무게보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 자극, 어떤 되게 센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적응하려고 계속 몸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자꾸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면,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야 좀더큰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거나 좀 대형 프로젝트를 할때 훨씬 학생들이 유리하게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진짜 나는 프리랜서 하면서 별의별 의뢰를 다 받아봤는데 뭐 약간 불법과 약간 이렇게 합법의 경계 있는 일도 해본 적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보안 프로젝트 해본 적도 있고 무슨 게임 서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게임 서버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게임 서버만 봐서는 안돼 API 문서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발자분이셨는데 그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그 내부에 그 API 문서가 없으니까 API 문서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만든 지가 윈도우즈에서 그런 게임 소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소스를 만들었던 거를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에 이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C로 개발이 돼 있는 거야. C++로 됐었나? 이제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거기가 JNI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쳐주려고 보니까 이제 앱까지 다 이제 제가 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이랑 이제 서약서 쓰고 그냥 API 문서 주느니 차라리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받는지 똑같이 자바로 흉내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터져요. 뭐 예전에 뭐 어떤 프로젝트를 갔는데 뭐 앱이야 그냥 앱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싸게 만들겠다고 무슨 네팔 개발자 애들한테 시킨 거야. 종교 행사에 막 도망가고 막 일주일 동안 연락 두절되고 막일안 하고 막 이런 케이스 있어서 그 중간에 제가 투입돼서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느 회사 프로젝트를 하러 갔는데 그냥 회사 수주만 따놓고 대책 없이 그냥 수주만 따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배포를 하는 프로젝트 계획이었는데 내가 가니까 뭐한달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기에는 개발 내용이나 이제 모든 그게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냥 이식해버린 케이스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진짜 많이 터져.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근데 별의별 일들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응을 하려면 강해져야 돼. 요즘 사람들이 참 뭐만 하면은 그러니까 지식을 그러니까 뭐안 하는 쪽으로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들을 안 하는 이유를 찾는 데 쓰는 것 같아. 그런 창의성은 장난이 아닌데 문제는 K-팝이 전 세계에서 먹히게 된 이유도 그냥 멋있잖아. 그리고 되게 빡세잖아 아이돌들 사는 거. 근데 뭘 하든지 사람들이 다 그래.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유명한 거 있으면 한국 그 한국에서는 기준이 높잖아. 예를 들면 아이돌에 대한 기준이 높잖아. 일본은 아이돌이란 개념이 그냥 좀 부족한 친구들 뽑아서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성장 드라마 같이 보는 그런 감성이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감성이 아니잖아. 완벽하게 만들어진 진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혹독하지.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각 나라마다 어떤 기준이 다르거든. 근데 항상 보면은 최상위권에 있는 기준들이 되게 잘 돼. 그래서 저도 항상 연출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일부러 더 힘들고 더 못되게 굴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더 비꼬아버리고 이렇게 막 휘저어버려, 일부러. 그리고 평소에 하는 얘기들로 그 사람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인데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그걸 비틀어버리는 게 해서 일반적인 상식도 자꾸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착화되고 그냥 이렇게 늙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익숙한 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게 좋은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동물도 자기 익숙한 영역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냄새가 나는 영역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내 집이 좋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자기 둥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그거를 자꾸 깨줘야 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자꾸 하게 하고 자꾸 정신없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이런 불완전성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 뇌신경 가소성 이론을 이용해서 내 뇌가 그런 거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불완전한 상황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목표고 실제로 그걸 10년 동안 해왔고 그렇게 만든 친구들은 뭘 하던지 좀 겁도 잘안 내고 이제 새로운 개발 도전도 되게 잘하고 새로운 플랫폼도 적응을 잘하죠. 그래서 결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아, 진짜 막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학자 그러잖아.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의 개인주의랑 확실히 다르죠. 집단주의가 진짜 강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막그저 같은 경우도 막 저는 이제 일본 여행도 좋아하고 일본 가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막 일본을 막 증오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어떤 나는 프랑스 되게 싫어하거든. 프랑스를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경험한 파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를 많이 느꼈어. 걔네들이 가진 이상한 그런 그니까 아무튼 좀 말만 하면 좀 긴데 막 아무튼 그 되게 불쾌한 경험을 유난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 그한 5번 6번 넘게 했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아 얘네 국민성이 이렇구나. 그래서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싫어하는 건데 파리 싫어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프랑스 싫어하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라는 거를 굉장히 집단주의적으로 자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남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게 학생들을 만드는 게 과연 교육자로서 옳은 길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되 각자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똑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각자의 스타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래곤볼 이런 거 보면 천하 제일 뭐 무술대회 보면 이기면 장땡이잖아요. 사용하는 기술들이 다 다르잖아 캐릭터마다. 맞아요. 싸우면은 이기면 장땡인 거야.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장풍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날라차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각자 타고난 본성이나 타고난 스타일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헌터헌터 만화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각자 되게 그 넨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현이 될때 각자 자기가 영감을 받는 그 매체를 중심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의 그 스토리나 그 세계관이 되게 매력적이라 좋아하는 거야. 토가시 요시론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완전 천재야,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나는 이제 교육 쪽에서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코딩 교육 쪽에서는. 근데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는 너무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미친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방식을 연마를 해야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그러니까 5천 이상으로 가는 결과가 나온 거죠. 2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5천 미만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현실이고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가장 힘든 방식이지. 이렇게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거 강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이런 걸 일반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을 깨면서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끌고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공감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하이엔드적인 게 힘든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표가 막 명문대가 아니라 누구나 할머니들이랑 같이 졸업한 인터넷 뭐지? 인터넷 대학교 출신인데, 사이버 대학교 출신인데, 그 모든 게안 맞는 거지. 근데 뭐 대학 가보아서 저도 뭐 전공 두개 해서 알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라고 해서 다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니다. 진짜 막어저 사람 진짜 개발 못한다 이런 교수도 진짜 많거든. 근데 이제 실무랑은 좀 다른 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실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면 좋다?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것도 뭐 레벨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좀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밀리지. 사교육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사교육이 뭐 싸구려다 뭐다 해도 결국에 명문대 애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받죠. 미국 아이비리그 가려는 사교육도 장난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전, 인생은 실전이죠. 그래서 좀 복잡,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좀 복잡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뭘 하든지 좀 복잡하게, 상황을 복잡하게 연출하시고, 복잡하게 가져가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자꾸 깨려고 해야 돼요. 개발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독특한 상황들이 진짜 많이 연출돼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독특하게 해결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가 실전에서 진짜 강한 개발자고, 이직도 잘하고, 연봉도 높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찾아보면 과학적 근거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제 영감을 받는 어떤 이론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많이 시켜보고 좋은 결과가 난 것만 알려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